그러니까 재통관이나 관통제에 걸린 사람들은 일단 재물이 많은 사람이야. 속된 말로 강남 부자다 이렇게 보면 돼.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보면 돼. 그래서 그런 여러분들 그 교재는 좀 가서 읽어. 제 설명을 듣고 집에 가서 이제 교재를 읽어보시면 아 이래서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래서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보다는 이제 실전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하나하나 이 사례를 여러분들이 풀어보면 아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구나 이렇게 나옵니다. 또 을사다. 이거는 뭐야? 재는 적주. 이거 다 뭐야? 관. 관은 왕하고 재가 적주. 그럴 때는 무슨 격이야 이거? 재 재통관격이야. 자수를 뭐로 잡았어? 무자자비로 잡았죠. 자비로 잡죠. 그러니까 무슨 팔자? 검은 팔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 그 재생살격 있잖아. 재생살격. 이 재생살격이 되더라도 그렇죠. 재생살격이 되더라도 이때 관이 있는데 이 관을 운에서 대운에서 잡잖아요. 그럼 그때 발제를 해 원래. 근데 그 어떤 사람 보면 대운에서도 못 잡는 사람이 있어. 대운에서도 못 잡는 사람. 대운 60년 동안 봐도 그걸 못 잡는 그런 사주들. 제가 이 재생살격은 저기 좀 몇 개 봤어요. 실질력으로. 그래서 당신은 그지야. 내가 이제 속된 말이 이제 소주 한잔 하면서 이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당 그지요? 그러면 다른 데 가서는 난 좋은 사주라는데 왜 그지냐고 저한테 따져요 또. 그렇게 이제 재통관계에 재는 하는데 관이 왕하니까 이게 재통관계. 또 그렇게 봐도 돼요. 이거 토금상관격에 뭐를 봤어? 인성을 봤잖아. 토금상관격에 인성 봤으니까 좋은 사주 이렇게 해도 되고 하여튼 이 재통관격에도 좋은 사주 이렇게 봐도 돼. 토금상관격에 인성이 왕하죠. 왜? 목생아 받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봐도 이제 좋은 사주다. 그래서 이제 원래 이렇게 이런 사람들은 원래 이제 이렇게 관이 왕하면 사람들이 그래요. 아, 관이 왕하니까 관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근데 관이 왕하면 이걸 뭐로 보라고 그랬어? 재로 보라고 그랬죠. 아, 그래서 이 사람 관하는 사람이야, 재하는 사람이야. 재하는 사람이야. 재통관격에 관은 다 뭐야? 재야. 그래서 이 관하는 사람이 아니야. 이거 제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이모운이 왔다. 오운이 오면 여기서는 뭐만 잡으면 좋다고 그랬어? 재인 자수만 잡으면 좋다고 그랬죠? 오운의 자우충 잡았죠? 좋아, 나빠? 좋아.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재통관격에서는 뭐만 잡으면 돼? 재만 잡으면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거의 우리가 제압 방식, 이 사주를 푸는 방법에 대해서 쭉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지금까지 제압 이렇게 사주를 분석하는 그런 방식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사주 나올 때마다 계속 반복하니까 지금 뭐 이해 못해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계속 앞으로 고급과정 갈 때까지 저한테 제 강의를 안 받는 그 순간까지 이제 이게 계속 써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완전히 뭐야, 숙달이 되죠? 완전히 앞으로 숙달될 거니까 지금 뭐 조금 헷갈린다고 그래가지고 걱정하지 마. 오히려 헷갈리는 게 좋아요, 지금. 왜? 앞으로 강의 들으면서 내 헷갈리는 걸 하나하나 해소시켜 나가니까. 원래 이제 체용이잖아, 체용. 우리 사주는 체라는 거는 뭐라고 그랬어요? 내 몸이라고 그랬어. 그렇죠? 용이라는 거는
내가 필요로 한 거야. 그래서 용은 재나 관은 뭐라고 그랬어? 용이라고 그랬어. 그렇죠? 재관. 우리 인간은 재관을 추구하는 거야. 재관. 그래서 이제 뭐 주위에서 주위에 있는 체가 빈위에 있는 용을 제압하면 순행이고 주위의 체가 빈위의 용 아니 주위의 용이 빈위의 체를 제압하면 뭐 역행이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아 이런 거는 뭐 크게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거는 그냥 그런 게 있구나 이렇게 하지 앞으로는 뭐 사주 풀 때 이게 순행이냐 역행이냐 이거 따질 필요 없어요. 왜 기본 이것도 봐. 기본판도 뭐 그건데 뭐 큰 의미가 없다. 이 10억 버는 놈이나 20억 버는 놈아 벌써 이게 돈 따니까 커지면 큰 의미가 없죠. 그래서 이거는 뭐 그렇다. 그래서 이제 여기 예를 들어서 뭐 무신이다. 이것도 뭐야? 재는 이거는 뭐 다 신금 하나밖에 없으니까 뭐야 이거? 일간은 세력에서 뺀다고 그랬죠? 그러면 반대 세력이 뭐 하고 있어? 신금 하나밖에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구조야? 적포 구조. 적포 구조니까 무슨 운이 좋아? 금수 운이 좋아 이렇게 합니다. 그럼 뭐 금수로 가면 좋다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야. 왜? 하나밖에 없으니까. 세력이 할 때 일간을 빼라고 그랬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거, 우리, 이제 여러분들 이거 딱 보면 이제, 아, 이거 거부요? 이렇게 한마디로 푸는 거예요. 왜 거부야? 왜 거부야? 요건 뭐야, 요거? 요거는 다. 이건 다 뭐야? 어? 이거는?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재가 적고 관이 왕하니까 뭐예요 이거? 재통관. 재통관인데 그럼 뭐를 잡아야 돼? 재를 잡아야 돼. 재를 어떻게 잡았어요? 자압도 잡고 사신함으로 잡았죠. 그러면 딱 보는 순간에 이 사람 거부요 이렇게. 그러니까 사주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빨리 머리가 이제 돌아가면 사주 보면 한마디로 사주를 풀어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 거부팔자요 이렇게. 복잡하게 뭐 신강신약이고 뭐 이런 거 필요 없는 거예요. 재통관이니까 관이 다 뭐야? 재가 됐잖아. 관이 재가 되면은 다종경영이라고 그랬죠. 다종경영. 그래서 그 대개 이 삼성, LG 뭐 이런 거부들은 다 뭐야? 다종경영이죠. 빵서부터 뭐까지 해 먹어? 자동차, 뭐 비행기, 배 이런 거 만드는 것서부터 빵까지 팔아먹죠. 그 다종경영이야. 이 관이 재가 되는 사람들은 대개 다종경영이야. 왜? 거부들이니까. 그렇죠. 거부 팔자 이게 볼 필요도 없는 거야 이거. 원래는 이제 이런 사람들은 저 이게 이런 관직에 해당되는 게 있더라도 결국은 관직을 못 해. 결국은 돈으로 가버리게 돼 있어. 잠시 어디 직장 생활이나 아니면 공직이나 이거 잠시 해. 잠시. 연주나 뭐 이런 데 일이 있으면 잠시는 해요. 근데 결국은 때려치우게 돼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설령 또 뭐 관직을 하더라도 이런 사람들은 관직을 하더라도 어떤 관직을 하냐면 기업 있죠. 기업에 국영기업체 이런 데 가서 해. 설령 관직을 하더라도 국영기업체 같은 데로 가.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나라도 국영기업체가 많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 다 지금 뭐 거의 막 민관화 시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봤을 때는 뭐 그런 게 있지만 일단은 그렇게 본다. 그 하는 걸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구구단 명리 구구단 할 때 이제 합충 형파천 막 예우라고 그랬잖아요. 그때는 이제 정신없이 그냥 예웠잖아. 그냥 뭔지도 모르고 막 예웠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어떻게 사주에 적용하는가? 이런 것들은 이제 다음 시간부터 배울 거예요. 그래서 나 다 예우는데 그런데 그게 예우는 정도는 안 되고 그냥
머릿속에서 그냥 막 튀어나와야 돼. 막 튀어나와야 돼. 구구단 튀어나오듯이 머릿속에서 사주 이렇게 봐갖고 뭐 아 여기 병이 있고 아 여기 신이 있으니까 아 병신합이구나 이렇게 보면 안 돼. 사주 사주를 턱 보는 순간에 그냥 보여야 돼. 그냥 그 정도로 되려면 여러분들이 적어도 3개월은 그냥 숙달을 해야 돼.